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내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뭐예요? 딱 발라드 낼 때 나오는 소리야. 아, 이게 이 소리랑 한 끝 차이예요. 한 끝 차이야, 한 끝 차이. 살짝 이렇게 안녕 살짝 살짝 붙는 그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저 다시 예전으로 넘어가겠네요. 박효신님도 요새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이런 소리. 그렇죠. 뭐 이승철은 얘기 많아죠.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그것만 찾고 가는. 그죠. 그러다가 딱 하자.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하고 암영만 한번 툭 쳐갖고 소리 나는 거. 사랑할 수 있어서 나 슬퍼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승철님 보면 노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날? 집중하려고? 뭔지 알죠, 여러분? 그 이승철님 딱 보면 항상. 아, 이거 하잖아, 이거. 네.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집중해야 돼. 왜냐면 이게 조금만 나가면 그냥. 맞아요. 신승우님도 마찬가지죠. 신승우님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너를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을 낼 줄 알게 되는 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성만 낼 줄 알면 이런 발라드들 진짜 부르기 힘들어요. 그런 여리여리한 발라드를 부르기. 근데 여리여리한데 이게 노래가 남자로 따졌을 때 음역이 이옥 파솔라가 되게 많이 나와. 어중간음이 나오는구나. 높아요. 사랑했잖아. 남자가 이런 음을 낸다는 것 자체가 높아요.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면 윤도현의 먼 훗날이 솔샵이란 말이에요. 먼 훗날 다시 너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면 그게. 근데 그거보다 높거나 그 정도 되는 음을 사랑이라 계속 이렇게 잡고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네. 겁나 높아 여자 키로 하면. 사랑이라 나 못 불러. 이러다니까. 그래서 이 소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뭐 완전 어릴 때 락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흑인 음악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남자 흑인 음악 보컬 중에 이런 보컬이 있어요. 맥스웰이라는 보컬이 있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요, 맥스웰이라는 보컬을. 그래서 진짜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이런 거. So if it's cruel, how won't you? 제가 어떤 노래에 맥스웰에 빠져갖고 맥스웰이랑 이런 가성들을 공부했었냐면 이 노래거든요. 이 사람 진짜 특이한 거 있어요. 지금 가성 들었잖아요. 목소리 어떨 것 같아? 평소 목소리? 그냥 그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Hey, hello, how are you? 진짜 놀랄 거예요, 여러분. I'm really thank all of you. Believe it or not, I never ever thought this would happen. 근데 가성으로 착 시작했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호흡이 깊어지면서 슥 진성으로 바뀌는 소재야.
이런 식으로. 아, 뭐 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공부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흑인은 막 공부하다 보면 무조건 건드리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알만한 노래가 그나마 유명한 노래가 Whenever, Wherever, Whatever라는 노래가 있어요. Whenever, Wherever, Whatever. 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노래. 그 노래. 그 노래가 이 가수 노래거든요. 뭐 권정연님 같은 경우는 근데 원래가 썹 테너라 거기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럼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앨범 버전은 좀 다른가 어색한 그렇지 앨범 버전을 또 들어봤던 사람들은 좀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나오게 하면서 뭘 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가 좁아지는 느낌 아가 아닌 아 이런 느낌이 되게 흑인 음악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되게 많이 그런 느낌들이 있고 여러분이 린님을 듣다 보면은 되게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린님 앨범 노래 중에 R&B 곡 진짜 많아요. R&B 곡이 되게 많아요. 꺾게 하는 노래, R&B 하는 노래가 진짜 많아요. 본인 자체도 R&B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R&B보다 어쨌든 발라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발라드 쪽으로 이제 노래 많이 부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월님 저번에 분석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막 꺾고 막 그런 노래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사랑받는 노래는 꺾기 1도 없는 바람기역 같은 노래가 사랑받잖아요. 맞잖아요. 바람기역 꺾기 1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라 불러야 되거든 이 노래를. 아, 그죠 그죠. 막 꺾으면은 나는 못해. 그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따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정엽님 있잖아요. 정엽님이 이 맥스웰이라는 가수를 제일 많이 따라한 가수 중에 하나예요. 예. 넌 어디에 있니? 맞아 이거. 그래서 그치. 자 이제 사랑했잖아로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잡고 갔으니까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곡은 요 노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로 한번 가볼게요. 이 노래를 왜 고르렀냐면요. 이 노래는 약간 아까보다는 좀 더 이 말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공명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이 공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린님이 쓰는 이 특유의 약간 두터운 느낌의 공명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만소리. 입 안에서 만소리. 아까는 어땠어요? 정말 좋았죠. 깔끔하게 그냥 발음하는 거지만 사실 이런 노래들은 약간 그게 달라요. 구름에 빛을 내려주고 입 안에서 만들어진 소리다. 이런 느낌이. 그치, 약간 갈수록 짙어져간 아니라 갈수록 짙어져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빛이 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반주랑 같이 들을 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반주가 딱 없어지니까 약간 발음이 약간 그 그래서 이게 어디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물고구마 창법이라고. 입에 약간 그 물고구마 문도 같은 창법. 그쵸. 근데 사실 요새는 이런 방식의 물고구마 창법이 많이 이제 좀 그쵸. 유행을 많이 탔고 블랙핑크라든지 그쵸, 블랙핑크도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이래 약간 뭔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약간 뭔가 리듬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막 그룹을 타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적인 그런 느낌. 뭔가 구름에 빛을 이거와 구름에 빛을 흐려지고 약간 그래 뭔가 외국에서 살아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유학한 12년차 같은 그런 느낌의. 예, 한번 쭉 들어볼게요 계속. 예.